차들 단속하는 데는 두개 죽었고 전화하려고 가서팩 싸갔는데 그냥 500m 앞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가야지. 호수 식당 8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. 얼쑤 갔다 왔으니까 또 어디에 가야 하나. 저기는 모임 뭐 한 두 달 동안 안 한다며.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예술인도 뭐 한 두 달 안 한다지. 저기 어디야? 저기 빼달라고 했는데 뭐 거기 30인방인가 뭐 거기 또 막 빼달라고 했는데 관식이 또 빼주셔갖고 아유 그 활동도 못하는데 뭐 임원방에다 넣으니까 불편하잖아. 왜? 임원방? 거기 30인방 새로 만든다고 안 했어? 방 만든다고 하더만. 아니 뭐 명단에 넣으신다고 해서 아유 그거 넣지 말라고. 아니 그냥 회원만 한다고. 그 저 민폐잖아. 그 저기 회원 나는 그 어디 뭐 모임 막 부장이고 국장이고 뭐 어디 위원인가 뭐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. 그냥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겠습니다. 연회비 내고 뭐 어디 막 직함 있고 그러면은 막 부담스럽잖아. 안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그지. 예전에 흥보위원인가 뭘로 해주셔갖고 그냥 아 참석도 못하는데 근데 명단 올려놓은 거는 낯가는 짓 없잖아. 활동도 못하는데. 아이고 오늘은 그나저나 더워서. 아 근데 이번 주까지만 덥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선선하다던데. 제주도는 지금 난리 났어. 비 때문에 폭풍 태풍 지금 배가 안 떠. 내일도 안 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. 고기가 올라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. 비행기로 올리기도 지금 한계가 있고. 비행기를 올리려면 두 번 올려야 하는데. 아이고 약 600m 앞 시속 80km